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다 가지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뭡니까? 문자적으로만 공부를 하는 자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러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종류냐 그러면 약간 신비주의적 계열의 사람입니다. 바로 요 두 부류가 이 두 부류가 오늘날 성경론에 아주 영향을 깊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벨직 신앙공부서 11조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 아마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 내용이 오늘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11조가 이제 성령에 대한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므로 그는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거나 또는 탄생하신 분이 아니고 다만 성부와 성자 두 분에게서 발생하시는 분임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이제 성령론을 좀 하겠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뭐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죠. 이 한 시간에서. 그러나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좋은 아주 유익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때 이것들이 쓰여졌을 때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 그때 이런 식의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요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것들은 따로 배워야 되고 이것들의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조에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인 우리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11조에서는 그 성자의 신성 그리고 이제 제3위이신 성령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제 그것이 되거든요. 장로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적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령님의 연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20세기 초에 오순절에서 성령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순절에서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죠.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된 것은 사실 장로교회의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워낙에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갈증이 오순절의 운동으로 터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가 그 자기 여제자에게 안수함으로 그 여제자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오순절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흑인이었다는 것하고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둘 다 일자 무식이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뭐 1901년, 1904년, 뭐 이때거든요. 예, 하버드대학교가 여자가 들어간 것도 1900년도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옛날에 흑인과 여성들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흑인 목사에 의해서 여성에게 안수가 되므로 여성이 방언을 막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막 러시아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러시아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성경에 기록한 그 외국어가 기도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제 회자가 되면서 놀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한다. 그것은 오순절 교회예요. 장로교나 이런 교회는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미, 아프리카 가보세요. 전부 다 오순절입니다. 전부 다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그들이 뭡니까 무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은 특별한 교리적이나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니 뭐 안수를 하니까 기도하니까 폭발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여성이 안수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큰 러시아 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세계 여행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건이 아주사 거리에서 터진 다음에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있는 중간에 그때 그 여성을 데리고 러시아 가보니까 그 말이 러시아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러시아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놈 시키 이러는데 그게 러시아 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러시아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러시아 말을 못한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이미 그것을 말하기에는 이 파도를 잠재우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그게 아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지구 한 바퀴 뺑 잡아돌고 한국도 그냥 잡아삼켜서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오순절, 20세기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에서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들은 성령님을 기름 부음 또는 에너지, 이 불,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에게는 기름이라고 안 하죠? 왜 성자 하나님에게는 불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들어가면 불이니 에너지니 뭐 기름 부음이니 임재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나 불로 보는 경향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운동이 성령론을 우리에게 줬던 가장 큰 피해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성령을 에너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얼마나 인격을 무시하냐 그러면 성령 폭발 그래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홍길동 집사님 폭발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홍길동 집사님 폭발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런데 그 인격적인 성령님에게 폭발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기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야구공이야. 성령 받아라 그래. 아니 성령 내가 뭔데 성령님을 받아라 패스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흉악한 건 뭐냐면은 무슨 그 성령님이 그 음주운전한 것도 아닌데 더더더더더더 그래. 더더더더더더 막 그래. 뭐 기도할 때 더더더더더더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순복음교회 잘못이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성령을 에너지나 무슨 빛이나 불로 만들어 가지고 뭐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러고 옛날에 언젠가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싹 던지니까 이 외투가 날아가는 곳에 사람이 싹 쓰러져요. 이런 회개망측한 것을 하면서 그런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라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로교회에서 성령론을 잘 가르치지 않는 그에 대한 역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요 여기 여러분 그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20 주의 날 20
주일 20에 보면은 성령론이 아주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될 거고,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 성령의 역사적인, 예, 성령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분명히 보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징조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 11조 봅시다. 우리는 또한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므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동그라미 가로로 하는 책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성자에게서, 요거 성자에 요거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성자에게. 왜 이제 이 여기다 가로를 치냐면 최초로 이 삼위일체가 기록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두 종교회의가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두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틀 종교회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됐는데 그때는 뭐가 없었냐 그러면 성자에게서라는 말이 없었어요. 원래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 종교회의에서는 뭐라고 되게 됐냐면 우리는 또한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나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성자에게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가로를 제가 일단 쳐놔라.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또 기독교에서 회오리 바람을 불었던 내용입니다. 그 가로를 딱 쳐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성령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령에 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나왔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초대교회로의 복귀, 초대교회로의 회귀, 다시금 초대교회로, 뭐 이런 그 구호들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보세요, 초대교회로. 가보면 뭐가 있냐? 시작? 뭐가 있습니까? 이단 백화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단 백화점이에요. 이단 백화점. 두들겼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입니다. 특별히 기독론하고 성령론에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정립이 안 돼가지고요, 모든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더글더글 거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공부한다. 초대교회사를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 온갖 이단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2000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만 공부하면은 2000년 동안 이단의 되풀이를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종교개혁사, 아니 두 가지 교회사를 보라 그러면 초대교회사하고 종교개혁사를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 가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정도로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신성인데, 그래가지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건 후반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주요 생명의 수요자인 성령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경 어디를 보고 이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좀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삼위일체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좀 잘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는요, 잘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단이 돼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느냐,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 말씀이 어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오직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편 139편 7절에 주의 신, 즉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소부재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 있지 않습니까? 사탄. 사탄은 무소부재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은 무소부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그러면 사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무한대하심과 무소부재는 하나님만의 속성이고, 아무리 그가 또 다른 엄청난 존재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상 무소부재나 무한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숫자가 무한대하지 않고, 사탄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무소부재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부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만약에 정대원 목사한테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물론 사탄에게는 여러 졸개가 있죠. 여러 졸개가 있어가지고 그 졸개들이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 졸개 중에 하나가 나한테 있으면 다른 데는 사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을 그렇게 무대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사탄 말을 잘 들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사탄만에 순종하고 있고, 가만히 놔둬도 자기 육체에 굴복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하러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바쁜데 지금 저기 지금 그 대형교회 목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우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무한대가 아니고 무소부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전부 누구 때문에 넘어집니까? 시작. 나의 육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적 소욕 때문에. 사탄은 우리 같은 사람 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넘어져요. 그런데 제가 왜 사탄의 무소부재하지 않음을 강조합니까? 오직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39편 7절이 어때요? 주의 신은 어디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삼위일체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근거에 성경구절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디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구절을 찾는 데 익숙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 쉴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 성령과 같은 단어예요. 이 목자장이라는 단어를 뭡니까? 이 사람이 목자장이 뭡니까? 나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목자장은 때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목자장이 뭐라고 했다?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일들이 어찌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훔쳤을 때, 돈을 감췄을 때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잘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누가? 누구죠? 여기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랑 아주 흡사한 단어가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영원토록 있겠다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렇게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둘을 섞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내가는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다? 한 분이시다. 한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파헤쳐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천지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입 기운이 뭡니까? 푸시케.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그럼 두 번째,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재창조,
재창조가 뭐냐면 거듭남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재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우리의 거듭남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은 거듭난 자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때로는 각자 성령이 사역도 있고 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으니까 분명히 하늘 위에 계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개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성경 또 여기저기 보니까 이 둘은 또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지 우리가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나오심입니다. 이제 이게 이 아주 이제 재밌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때까지 아리우스 주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아리우스 주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끝났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걸 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스페인에 여전히 아리우스파가 많았어요. 스페인에.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뭐냐면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은 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이미 이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AD 거의 600년까지 스페인에는 아리우스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89년에 톨레도 제3차 공회의 때 589년에 톨레도 제3차 공회의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여기 봅시다. 누가 보냅니까? 성자입니까? 성부입니까? 성자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내잖아요. 내가. 내가 보혜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또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성자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보내시고 나오시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16장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거 맞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589년 톨레도 제3차 공의에서 와 아들을 넣어라. 와 아들. 이겁니다. 와 아들이 뭐냐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또는 나셨다라는 것을 와 아들을 넣어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필리오게입니다. 필리오게. 필리오게란 뜻이 뭐냐면 영어로 end the son입니다. end the son. end the son. 그리고 아들.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589년의 회의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필리오게, 필리오게, and the son. 이것을 넣자 빼자, 넣자 빼자 해가지고 기독교에 완전히 두 개 쪼개졌는데 이때가 589년이잖아요. 거의 600년이잖아요. 600년에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언제 깨졌냐 그러면 1054년에. 거의 500년을 살았어요. 500년. 1054년에 이 문제로 완전히 깨졌는데 그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요. 여러분 동방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정교회 있죠. 그리고 검은 모자 이렇게 쓰고 막 머리털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얘네들이 정교회인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진 결정적인 게 이 바로 필리오게 논쟁입니다. 네. 이 단어 하나 넣으려고 기독교가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니까 이 신앙고백서 보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됐다. 간단한 것 같죠? 이게 600년 싸움입니다. 600년 싸움. 그리고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의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나눠져 버리는 지금까지 합치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당시에 기독교는요 주 300년부터 이 다섯 가지의 큰 교구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의 교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로마 교구입니다. 로마 교구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예요. 지금 콘스탄티노플은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스탄불 지역이 콘스탄티노플 지역이거든요. 그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예, 지금의 이집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대교구 그 다음에 좀 작았지만 명목상 예루살렘 교구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로마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다음에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구 이렇게 다섯 개 교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로마 교구가 이 다섯 개 교구 중에 하나의 교구에 불과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거기가 제일 컸습니다. 제일 컸는데 로마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돈도 많아지고 권세도 많아지고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모이니까 급성장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어떤 일을 발생했느냐? 그 전까지 모든 신학의 체계는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모든 신학은 헬라어로. 근데 로마가 라틴어로 바꿔버려요. 그게 필레오게입니다. 필레오게.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건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요 말을 라틴어로 바꿔서 필리오게를 넣으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러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 경건한 헬라어를 이 경건한 헬라어를 그 세속적인 언어 라틴어로 쓰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번져서 1054년에 동방종교와 서방종교가 나눠지는데 오직 로마 교회만 서방교회 하나 남고 나머지 네 교회는 전부 다 동방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교회도 동방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 교회도 동방교회 다 동쪽입니다. 동방교회 할 때 동과서를 어디를 나누냐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서쪽에는 서방교회 그리스 동쪽에는 동방교회거든요. 딱 쪼개가지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쪼개가지고 동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방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발생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필리오의 단어가, 필리오의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일 때, 잘 봐보십시오. 만약에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따로 구별한다 그러면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서방교회는 뭐냐 그러면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봐요. 그러면 서방교회의 단점이 뭐냐? 서방교회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성자와 성령을 따로 분열시키는 것, 위격을 다뤄 보는 것을 좀 부족해요. 근데 서방교회, 동방교회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개의 일체가 단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이론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이 어떻게 나가게 되냐 그러면 동방교회식의 관점에 가게 되면은 성령이 성자와 따로 구별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따로 구별해서. 성자와 꼭 밀접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동방교회 형태예요. 서방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가는데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따로 갑니다. 그래서 꼭 굳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굳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성령이 직접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방교회 또는 우리 서방교회를 이어받은 개혁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온다. 이게 서방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완전히 목회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서방교회처럼 성령과 성자가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성자가 움직여야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고 성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방교회에서는 성령 받아라가 뭡니까? 말씀 공부하라예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뭡니까? 그냥 흔들려서 성령 받아버려요. 흔들흔들흔들 불러 더워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불러 그러면 다이렉트로 성령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성령을 받은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쉽습니까? 아니면 불러 찬양하다가 성령 받은 게 쉽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요 동방교회는 알지도 못해요. 동방교회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거짓 동방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에 대해 모르고 어디 기도원가 가지고 쥐어 하면은 쭉 들어와 가지고 어우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한국 교회. 여러분 이거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데 왜 이 교회는 이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집에 조용히 가서 역사책 한번 읽어봐라. 역사책에 다 나온다 이게. 응?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의 직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제한하십니까? 제한하긴 뭘 제한해. 역사에 이미 그것들이 동방교회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다 정죄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주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원 같은데 어디 뭐 후미진 곳에 가서 성령 받으라고 머리 흔들어대면서 성령을 받고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성령론 때문에 그래요. 성령론. 성령론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이 예수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다. 오직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 문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눠져서 지금까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감정 싸움도 있다 그랬죠. 왜 헬라어를 라틴어로 바꿨느냐? 이 감정 싸움도 있었지만 그 감정 싸움이 있게 된 배경에는 성자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의 이 싸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때 어때요? 우리가 서방교회가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자 뭐 필리오게 아들 그거 하나 넣지 말지
그랬으면 제가 지금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예? 이렇게 쓰고 예? 주문을 내고 있을 거예요. 주문을 내고 있을 겁니다.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동방교회보다는 서방교회가 아니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가 성령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교회 같은 경우도 동방교회가 훨씬 많아요. 성령교회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신성을 고백함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신성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먼저 성령이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권능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실제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성령론은 뭐냐?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적용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모르면, 성령에서 깊이 모르고 착한이라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의 유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착한 짓 하지 마라.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착한 일로 끌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철저히 알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발동되도록 하라. 이게 제가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누굴 못합니까? 그저 착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 설교 못합니까? 제일 쉽지요. 우리 초등학교 도덕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착한 일하라 해가지고 착한 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 인간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말씀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바로 성령의 임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도, 사람들이 요즘엔 좀 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만 해도 뭐합니까? 목사님, 거듭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거 성령이 알려줘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령을 못 받아서입니다. 오늘 지브잉글라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내면에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거듭남, 성화는 성화, 영화는 영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1세기 때 어떻게, 벌써 1세기 때부터 이단이 나타났는데 벌써 성령론에 있다, 이단이에요. 1세기 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몬타누스. 이름부터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영지주의, 여러 명의 영지주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몬타누스주의인데요. 몬타누스인데, 이 몬타누스는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불안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공부했다면서요. 이 몬타누스도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요한을 깊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구나. 직접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옆에 여자 두 명을 자기 여제자로 삼습니다. 막시밀라와 프리스카입니다. 막시밀라와 프리스카는 두 여제자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몬타누스가 이단인데 어떤 이단이냐? 하나님께 직접 묻는 직통 계시파였어요. 직통 계시파였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 어때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남자와 저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직통 계시 말입니다. 직통 계시. 이게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오신 권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직통 계시파예요. 말씀을 안 봐도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따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알려주는 직통 게시파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세기 때 그거 이단이었습니다. 2세기 때. AD 2세기 때. 이 몬타누스가 나올 때가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100년도 되기 전에 몬타누스라는 대단한 이론 이단이 나왔는데 그 몬타누스가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고 직접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듣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 내가 저희 어머니는 자꾸 듣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이미 이단이라고 딱 그어놨습니다. 그것도 2세기 때 초대교회 때. 제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한테 누차 말하는 거예요. 역사 좀 봐라. 응? 초대교회 역사 좀 봐라. 그거 한 권 보면은 다 아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막 애원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것들 이단이에요. 이단. 그것도 언제? 2세기 이단입니다. 2세기 영지주의 이단. 근데 그게 21세기에 뻗어지 대한민국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직통 계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단이 흥황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교리가 성립이 안 된, 형성이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단이 나왔는데 특별히 성령론에 대한 이단은 2000년 내내 끊이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과 마지막으로 끝났다.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끝났다.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묻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교회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은 다 어디 가버리고 2세기 이단을 끄집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은 참으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저들은 돌아설 수 있을까? 그들 목사님 도대체 어떤 목사님입니까? 신학을 했으면 교회사를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못 발견합니까? 이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19세기 이후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오순절에 발생하여 오순절의 발생은 딱 하나입니다. 직접 계시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초대 몬타누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이단 아닌 것 같죠? 이단이라 그러면 사회 파장이 너무 크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2세기 때 몬타누스의 부활이 순복음교회예요. 그런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에 흥황하고 있습니다. 라틴이나 아프리카는 전부 다 오순절입니다. 그걸 보면서 기독교가 넓어진 걸 좋았다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혼인을 금하고 하늘의 도시가 강림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요? 몬타누스 주의가.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이 강림하지 않자 몬타누스 뭐라고 했냐면 그 시기를 연장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기를 연장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탈선 행위는 교회의 역사에서 매번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재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래서 역사 모르고 교리 모르면 전부 다 이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이단이 뭡니까? 시작.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교리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19세기, 20세기 이단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정립할 때 최초의 이단이에요. 몬타누스, 영지주의, 직통계시, 예언, 방언, 통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